살 거가. 잡아. 거기 거기 그래. 이제. 아 가만 가만. 아 못 그래 그래. 바로 퇴장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이제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어떠십니까? 본인 인생에서 가장 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챔프전을 세 번이나 했거든요. 아, 이게 큰 경기라기보다는 국제 경기죠. 국제 경기인데 8월이고 오늘이 또 광복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기죠. 챔프전은 그렇게보다 이제 이긴다기보다는 즐긴다는 생각을 하던 경기였는데. 이제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온 경기입니다. 아까 상대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진짜 딱 제가 저분을 영상을 딱 봤을 때 벽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실제로 보니까 벽돌 같은데 작아요. 그래서 어쨌든 벽돌은 부셔지기 쉽잖아요. 그거 부셔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대체명이랑 기자회견 기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소중한 날 참석하신 모든 선수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파이터벨 파이팅 챔피언십 FFC 진행받은 아나운서 김우중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먼저 블루코너 사카이 조타 선수의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104.7 사카이 조타 선수 104.7kg입니다. 이어서 왼코너 김재민 선수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101.4 김재민 선수 101.4kg입니다. 두 선수는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상도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경기 마이너스 75kg 개축 후에 김민영 선수와 호성 선수의 개최를 호성 선수의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밀치고 막 서로 몸 부딪히고 난리 났는데 어땠습니까? 우선은 예상은 했는데요. 딱 갑자기 파이트 포즈 잡으는데 머리를 딱 갖다 봤더라고요. 근데 제 머리가 더 돌대가리라서 상대방이 이건 아닌가 보다 싶었나 봐요. 갑자기 발을 쳤더라고요. 딱 캡처했는데 때리려다가 내일을 위해 참아놨습니다. 내일 끝장날 겁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규정하는 그라운드랑 두 발이 서 있는 상태를 저희가 스탠딩 포지션이라고. 그라운드 또 이모와 우리가 스탠딩 포지션 됐네. 네,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가 좀 일처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항상 일처리가 늦은 거는 다 오이택 대표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이렇게 또 너무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여기 와주신 기자분들한테도 엄청 감사드리고 선수들 많이 찍어주시고 또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시합 전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이팅 챔피언십 FFC 001 1부 세 번째 무제한급 복싱 경기입니다. 블루 컬러 사카이 조타 선수, 레드 컬러 김재민 선수입니다. 네, 악수를 먼저 하면서 몸싸움을 펼치고 있는 사카이 조타 선수입니다. 자, 두 선수에게 마이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은 모션을 미디어 분들로 다 넣으셨는데 나이스 조다, 나이스. 여러분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보실 수 있는 시합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주장 이분들의 팬분들께 한마디 주시고 가겠습니다. 나 오래전처럼 홈마니 가지니끼들 봐라 말에 말에 나든 바이니시 가이소 덕분들 봐라 코치 콘나형이 이런 일 했더니 홈기대 가지니끼들 봐라 오마를 가지고 오시던데 우리는 우리 진짜 이번에 정말 이기러 왔으니까 저번에 다가 만큼 그 배로 갚아줄게요. 배로 갚으니까 내일 제대로 시작해보자. 자, 팀의 주장에 대한 가운데 들어봤습니다. 하겠습니다. 또. 야, 야! 와! 나는 뭐 속으로 왜 믿어 봐, 너무 웃겠어. 와, 죽는 거 같아. 나이도 이미 떨어라. 거짓말 이미 떨어라. 야, 얘 쫄았으니까 됐어. 네, 우리 심판진도 워낙 고생 많으신데요.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시 손 들어주시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은 질문하러 없으십니까? 뭐 별거 없죠.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 이런 일도 있구나. 처음 해본 경험이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막상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막 고발하는 거를 또 보니까 본인도 막 대응이랄까요? 그걸 되게 잘하시던데요? 아니, 귀여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오늘 도발을 잘못한 게
힘이 느껴지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갖고 아 이거 나 왜 이렇게 떡밥은 내가 진짜 떡밥 경기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애가 힘이 없으니까 그 뒤로는 느껴지는 게 아 치아와다 계속 혼자 떠들잖아요. 아 자기가 이제 겁을 먹어서 떠들고 있구나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었고 너무 편해요 지금. 오늘 너무 좋은 기회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왠지 내일 제가 봤을 때 더 쉽게 이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근데 쉽게 이기진 않을 거예요. 일부러 저는 끝까지 괴롭혀 줄 거예요. 그래갖고 아 한국에 오면 힘들다 한국은 역시 힘들다 이거를 알려주고 알려주고 알려준 다음 보내버릴 거라서 저는 그렇게 쉽게 보내진 않을 겁니다. 아,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못 가지만 형님을 제가 멀리서 이기실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아 내일 라이브니까 라이브 응원해 줄 거고 윤태는 옛날부터 저를 응원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도 응원을 하는 팬입니다. 근데 윤태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니까 서로 응원하는 사이니까 뭐 잘 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서로 믿고 있습니다. 형님 이렇게 신경 써주셔가지고 저희 로고도 들어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